그래서 이제 투자하신 걸좀 들어보니까 이제 고려 신용 정보 이후로 좀 투자처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여쭤보니까 그전에는 삼성전자, 게임빌, 컴투스 이런 기업에 투자하셨다가 이 고려 신용 정보 조금 이 색깔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수익을 보셨고. 그래서 투자 철학이 좀 바뀌셨나요? 투자에 대한 생각이 이런 것들. 투자 철학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기 투자, 그 가치 투자가 정답은 정답이에요.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 가치 투자를 가지고 먹고 살수 있느냐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전업으로 했을 때는 꾸준하게 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이거 꾸준하게 돈이 나와주는 투자로서는 이 가치 투자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꾸준하게 좀 수익이 나오는 투자를 할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그 전환사채 투자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 투자라는 게 투자의 한 방법이긴 한데, 이거 이제 뭐 직장생활 다니면서 내가 돈을 묻어두겠다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뭐 회사 다 그만두고 야, 내가 주식으로만 먹고 살 거야. 이런 전업투자 입장에서는 가치 투자 과연 최적의 방법인지는 그렇습니다.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전환사채 전략, 투자 전략, 이런 것도 이제 만드신 거고요. 그럼 지금 전업투자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책에 보니까 이제 10단계 지정가 매매라는 걸 써주셨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네네네. 근데 분산 투자를 하자면 솔직히 분산 투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10개로 나누라는 거죠. 물량을 10개로 나누라는 거죠. 가격도 10개로 나누고. 그럼 만약에 5,000원에 사기로 했다. 4,990원부터 쭉 100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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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주 사겠다면 100주씩, 10개로 나누라는 거죠. 편안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쵸, 그쵸. 편안하게 할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으면 매수 체결됐습니다. 매수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매수가 체결이 되고요.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5,000원에 팔겠다, 1,000주를. 그러면 100주씩 5,010원, 20원, 30원씩 해가지고 쭉 걸어놓으면은 우선 어디 가서 운동하고 오면은 매도 체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분할해 놔라. 그렇습니다. 10단계로 이 말씀이시죠? 그 10단계 이 지정가 매매를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저는 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미래를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쵸, 해요. 그쵸.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똑똑해도 미래는 알수 없죠. 없습니다. 그쵸. 그럼 미래는 알수 없는데 그알수 없는 미래에서도 그나마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고, 그나마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눠서 이제 분할로 하시란 말씀이시죠? 분할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의 투자 패턴을 보면은 뭐 유튜브든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든 뭘 보고서 야, 삼성전자 10만 원 간대. 야, 그럼 지금 7만 원이네? 올인 딱 해놓고 10만 원 가겠거니 하고 기다리는데, 그렇습니다. 그 미래를 안 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안 말씀이시잖아요. 되는 얘기인 거죠. 10만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인 이제 분할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사야겠다. 그러면은 진짜 치사하게 조금씩 그렇게 사는 겁니다. 떨어지는 날 아래 꼬리 잡는다라고 해요. 떨어지는 날 아래 꼬리 잡는다는 생각으로 얘가 어디까지 갈까? 거기다 걸어놓고 안 걸리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진짜 쪼잔하고 치사하게 그렇게 해줘야, 그렇게 힘들게 매수를 해야 팔때 편해요. 팔 때. 왜냐하면은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런 거죠. 그 책에서 이제 투자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들이 있다. 일단 투자 단계라는 게 뭔가요, 일단은? 일단 투자 단계는 처음 시작했을 때 한번 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단계. 그런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하는 단계가 바로 집을 사는 단계입니다. 집 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집을 좀더 넓히겠다, 상급지로 가겠다, 이렇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거가 이제 부수입. 내 월급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부수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이 이제 전업 투자. 그렇게 가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95%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의 95%는 차티스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 네네. 근데 차트를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트를 보시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는 이유는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타이밍을 한번 맞춰보겠다.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을 잡아보겠다라는 게 차트 기술적 분석이지,
그거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면 굳이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 이후 그 이전에 이제 네. 집을 사기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지금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네. 지금 네.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기술적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네. 거죠. 네. 두 번째로는 네. 이 전업 투자자를 한다라면은 네. 이 투자자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개인과 기관, 네. 예, 대주주의 아. 투자자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아까 그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차트 분석의 끝을 봤다. 네. 그러니까 이 결론이 결국에는 차트는 사실 그렇게 뭐 많은 사람이 차트를 갖고 뭐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설명을 위한 설명이다. 예. 약간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있어 보이잖아요. 네, 네, 네. 뭔가, 예. 눈에 보이잖아요. 네. 차트는. 그렇죠, 그렇죠. 예. 매일매일 움직이고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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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잘 됩니다 하면은 1년이든 2년이든 잘 됩니다. 그냥 그렇게 예. 끝나는 건데 차트를 갖고 얘기하면은 매일매일 할 얘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얘기가 예. 생기니까 약간 이런 가십성의 성격이 그 있다는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 이제 거래량은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도 이 거래량을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네.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네네.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다. 라는 격언이 있었어요. 요새도 그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그림자라면 이게 뒤에 따라온다는 거야. 앞으로 나선다는 거야. 그러면 네. 거래량의 흐름과 주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네. 의미 없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 없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래량과 주가는 아무 상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전 책 제목을 봤을 때 뭐 거래량으로 투자하라. 네. 뭐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이런 걸 봤어서 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고 네네. 거래량이 중요한 날이 있어요. 네네네.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그날 항상 그 종목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네네. 사람이 있죠.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터진 날이 있습니다. 네네네. 확 빵 하고 터졌는데 네네. 그날 올랐다. 네네. 그날 내렸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그날은 네네. 의미가 있는 날인 거죠. 그러면은 그날을 보고 네네. 이런 일이 왜 있었지 하면서 뉴스를 보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 투자자를 보는 것. 그 대주주가 판 거야? 아니면 누가 산 거야? 네네네. 기관이 산 거야? 아니면은 네. 개인 산 거야? 이걸 보는 거죠. 예. 그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오르고, 네. 뭐 이제 거래량이 평소보다 뭐 다섯 배, 열 배가 많아졌어요. 네. 근데, 그럼 뭐 이거는 뭐 기관 투자 샀어. 그 이거는 기관들이 뭘 알고 샀나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보통은 네. 이제,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고 네. 크고 뭐 이제 유명한 회사들은 네. 저는 일단 거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 투자자들은 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이 왜 샀는지 네네네. 왜 팔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네네. 거기다가 뭐 보면 기관도 보면은 뭐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그쵸. 투자자 무슨 자 굉장히 많은데 네네네. 읽을 수 없어요. 또 그거를 또 거기에 투자를 아주 많이 하는 개인 투자자 몇 백억씩 움직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네네. 마음도 네. 제가 읽을 수는 없고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작은 회사만 봅니다. 최대한 기관 투자자가 없는 회사를 봅니다. 그러면 진짜 그 작은 그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안 나오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 더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리포트가 안 나오는 것들을 직접 분석하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뭐 전환사채든 뭐 거래량과 주가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 타이밍을 잡고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로버트 기오스키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 책에 잘 보면 나오십니다. 나옵니다. 네. 작은 회사에 투자한다고 자꾸. 몰랐어요, 저도. 네. 다시 읽어보니까 그 얘기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회사라는 것은 기준점이 있나요, 혹시? 시가총액 2천억 원 이하입니다. 그걸 스몰캡이라고 해요. 네네네. 네. 너무 작아서 네.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지 않는 회사. 그럼 작가님은 2천억이 너무 아예 투자 안 하시나요? 아니면은? 웬만해선 안 하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2천은 미만만 하시는 거죠. 미만만 한다고. 근데 이제 너무 작은 또 회사들은 이제 사실 뭐 거래량이 너무 적기도 하고 네. 이제 뭐랄까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거래가 좀 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시가총액 1천억 미만 이런 거 뭐 800억, 700억 이런 것들은 예. 이런 거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죠. 더 좋아요? 아주 좋죠. 그래서 네. 예, 거래량이 안 돼요. 거래가 네. 안 되니까 답답하죠. 네네. 그런 거를 10주, 20주씩 떨어질 때 조금씩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네. 거래량이 빵 터져요. 네네네. 예, 그날 팔면 무조건 돈이에요.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저 묻고 떠블로 가 하면서 막 자기 뭐 자기의 그 네네네. 허영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네. 보통은 망합니다. 아, 영화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작가님은 그 몇 개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10개를 넘기지는 않아요. 10개 넘기지 않으세요? 네. 아, 이게 사실은 뭐 워낙 작아가지고 뭐 하나에 올인하면 이제 주가가 막 흔들리니까 네. 분산을 하기는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또 제가 그 책에서 좀 놀랐던 게 실적과 주가는 관계가 없다.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너무 놀라운 얘기긴 한데, 뭐 보통은 이제 삼성전자가 뭐 매출 최고를 경신했다 하면은, 야, 삼성전자 잘 되나 보다. 잘하고 있냐고 해서 이제 막 사잖아요. 근데 실적이 떨어져도 주가는 오를 수 있고, 실적이 최고를 찍어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뉴스를 봤을 때, 네네.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기자들이 실적을 네네. 봐요. 네네. 그래서 실적이 올랐으면 아 실적이 올라서 주가가 올랐구나라고 하고 기사를 써요. 그쵸, 그쵸. 그럼 저희는 그걸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네. 그 주가가 올랐으면 누군가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산 이유는 네네. 아무도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난 내가 이래서 샀어요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네. 아무 말 대잔치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기자가 지어낸 이야기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 약간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나왔다는 사실하고 네. 뭐 주가는 사실이랑 이거 사실 연관성이 없는 건데 네. 이걸 주가를 그냥 섞어서 기사를 하나 쓴 거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과 주가는 관계가 없다. 예. 근데 이거를 네. 왜 자꾸 자기 자신에게 되뇌어야 되냐면은 네네. 자기가 또 이게 너무나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쵸, 너무 논리적이죠.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돼요. 아, 그래서 자꾸 네. 실적과 연관해서 주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또 그거 연장선상에서 네. 이제 뉴스를 보고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거였는데요. 네네네. 뭔가 그 회사 안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가 네. 뉴스로 나온다든지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나온다든지 네. 그렇게 하면 주가가 확 오릅니다. 네, 그쵸. 그때 사는 사람 다 개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그때 파는 사람은 다 기관 투자자예요. 아, 왜 그럴까요? 예, 그게 네.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게 비즈니스 그게 기관 투자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네. 쌀 때 사놓고 네. 있다가 그 회사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파는 겁니다. 왜 그걸 같이 사줍니까 그때? 아, 예. 그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런 거네요.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제 호재가 나와서 매수세가 막 강할 때 팔아야지만 이게 주가가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물량을 다 팔 수도 있고 딱 그렇다라기보다는요. 네네네. 이제 저 전환사채 투자를 하는 분들을 알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은 제가 전환사채를 딱 투자를 하면서 저 회사 100억을 줬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네. 이걸 이제 1년 이후부터 팔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호 예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1년 이후부터 팔 수가 있는데 네. 1년쯤 뒤에 우리 회사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주가가 오를 것이고 네네. 그때 파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들한테 100억을 주는 거거든요. 아, 그 가이드를 다 해줘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네네. 그쵸. 누가 바보, 어떤 바보가 그 조그만한 회사한테 그쵸. 100억 200억씩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쵸. 다 그 나름의 계약과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그 투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럼 뭐 1년 뒤에 반드시 됩니까? 네. 모르는 거죠. 아. 근데 그래서 그래서 그 사실이 딱 터지면, 네네. 어?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네. 어, 이거 잘 되겠네, 이 회사? 네.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아. 그때 기관 투자자는 판다는 거죠. 아. 그게 그래서, 네. 기관 투자자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경험이 나온 건가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네. 그때 정보의 시간차가 있을 때. 아. 네. 정보의 시간차가 있을 때 얘기고 네. 지금은 모든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모두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보의 시간차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